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드 투자비법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또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강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토끼랠리가 연출이 됐는데 이번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일단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은 긴축을 하게 될지 결정이 되는 회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계심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또 지난 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관망하는 이 장세가 연출이 됐죠. 오늘 이렇게 이번 주 마무리를 지었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더 우리가 성공적으로 또 알차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알차게 또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매주 학습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적용을 시켜서 수익을 봤다 하시면서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뿌듯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알차게 학습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학습지도 알차게 준비해 왔는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셔서 이 QR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톡방을 통해서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보내질 건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톡방을 통해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장중 시황 브리핑 전략 그리고 관심주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일목균형표 강의를 들어봤죠. 일목균형표 너무 어렵다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오늘 그래서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일목균형표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섯 가지 선과 두 개의 구름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복습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차트 통해서 복습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 차트를 보시면 화일약품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차트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캔들 이 부분 캔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후행스팬 보라색과 후행스팬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행스팬은 당일에 형성된 주가가 26일 전에 캔들에 선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당일 주가와 그리고 26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의 주가를 비교할 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후행스팬 선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보라색과 후행스팬이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주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게 됐죠. 이러한 차트가 연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당일의 차트가 한 달 전에 주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주황색깔 양운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운의 두께가 두껍죠. 두꺼운데 기존에는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차트 주가가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양운이 저항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근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양운이
음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락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더 신뢰도를 높이려면 기준선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선이 올라가는 계단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가는 계단 모양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붉은 색깔 기준선이 계단, 내려가는 계단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학습지 받아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 7강 강의 주제, 주식빨간펜 강의 주제는요. 바로 패턴 분석의 기초입니다. 패턴,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죠.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어떠한 패턴이 나와줬을 때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패턴 분석의 기초입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주가의 큰 그림을 보자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단타 혹은 단기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타라고 해서 그날의 주가라던가 분봉상으로만 차트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큰 그림으로 주가 추세가 좋아야지만 단타도 성공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주가를 파악하지 않고서 이렇게 분봉이나 아니면 당일 캔들로만 판단을 한다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패턴의 이론적인 설명부터 할게요. 패턴이라는 거는 일단 과거 주가에서 반복해서 나온 일정한 형태를 분석한 것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패턴, 어떤 용어로 많이 쓰이나요? 생활 패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몇 시에 기상을 해서 양치를 하고 몇 시에 출근을 해서 9시에 개장을 했을 때 계좌를 보는 그러한 일상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게 생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의 주가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패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패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 대등수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뜻을 말씀드리자면 관성의 법칙, 추세가 시작이 됐을 때 계속 그 추세로 이어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칙과 그리고 회귀현상, 주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모아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대등수치, 일목균형표에서 배웠었죠. 30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도 30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등 수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반복한 형태를 정형화한 게 바로 이 패턴입니다. 10번 중에서 9번 동안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반복한 형태를 정형화한 게 패턴 분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패턴에서는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 이 두 가지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속형 패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싼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비싼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 반전형 패턴이 더욱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이 패턴이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확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확률론이라는 거는 사실 수학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이 확률론인데요. 17세기에 어떤 사람이 파스칼에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 파스칼이 확률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가 6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또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동전은 숫자와 그림이 있잖아요. 그때 숫자가 위에 나올 확률은 50%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따져보는 게 이 확률론인데 이 확률론이 패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패턴이 나와줬을 때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만약에 그 패턴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상승을 하게 될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패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 그림의 형태를 보고서 주가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신뢰도를 높이고 확률 높일 수 있는 매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거래량 혹은 또 다른 보조지표를 통해서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패턴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전제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구간을 깰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이 되구나라는 그런 전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패턴 분석은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거래량 강의 그때 배웠었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감소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은 주가의 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표도 함께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면 캔들 차트, 뭐 거래량, 이동 평균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량과 캔들 차트, 이동 평균선만 같이 보셔도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시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패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우선은 상승 반전형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반전형이라는 것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이 패턴이 나와줬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하락하고 있는 주가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중 바닥형인데요. 쌍바닥, W형 패턴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바닥이 두 개가 만들어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에 저점이 형성이 된 패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도를 더 높이려면은 목선과 추세선을 그으면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목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쌍바닥 패턴에서 저항받는 선을 연결해서 긋는 선이 바로 이 목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지와 저항을 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반전을 만들어주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긋게 되는데 제가 하락 추세선 긋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쌍바닥 패턴에서 더욱더 신뢰도를 높게 만드는 추세선이 있는데 일단은 목선을 이탈하기 전에 주가 파동이 나와주잖아요. 이 부분의 고점과 첫 번째 바닥에서 만들어진 이 점, 목선에서 저항을 받는 이 점을 연결한 선이 이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목선과 추세선을 그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 높게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목선을 이탈을 해서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목선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같은 선상에 있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 추세선을 두 번째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목선을 또 상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또 목선 부분이 기존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지지선으로 바뀐 걸 확인했을 때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이 꼭 같은 가격대여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가격대가 완전히 똑같을 순 없지만 비슷한 선상 위에 있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두 번째 만들어진 이 바닥이 더 저점이 높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향후에 나오는 주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는 것은 거래량이 감소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주가 방향성을 판단해야지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시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이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M게임의 차트입니다. 이중 바닥 예시인데요.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죠. 목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목선을 9,400원 구간대에 그어놨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가 목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서요. 저점을 만들게 되는데 목선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고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죠. 비슷한 선상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반등에 나서는데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 고점 부근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역시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목선을 상향 돌파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2차 매수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목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요. 근데 목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과 목선 돌파 구간, 그리고 목선에서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는요.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이 더 높이 형성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휠라홀딩스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목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29,000원 구간에 그어놨고 이 하락 추세선 또 그어놨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주가가 일단은 목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고 다시 목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때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이때 바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이 목선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을 때도 매수 타점 그리고 목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부근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이 높여진 형태도 신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바닥보다 거래량 급증한 걸로 봤을 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과 차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바닥이 낮게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시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W게임즈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목선을 그어놨어요. 목선을 그어놨고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추세선을 또 그어놨죠. 이때 목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목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 바닥 구간이 이 부분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세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거래량을 같이 볼게요. 거래량이 이 부분보다 이 부분에서 더 감소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지점이 이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서 탄력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가 이 목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연출이 돼요.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목선 부근에서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탄력이 떨어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 일단은 전저점보다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추세선을 상향 돌파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확인을 한다면은 더욱더 신뢰도를 높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패턴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패턴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바로 이 삼중 바닥 패턴입니다. 이 삼중 바닥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모양으로 형성이 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 게 바로 이 삼중 바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닥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보다 저점이 더 낮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는 첫 번째와 같은 선상이 있을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상승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줬을 때 상승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또 이 목선과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목선은요, 저항대 역할을 하는 선을 이어서 그려놨고 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목선을 이탈하기 전 파동 고점과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저항받는 이 지점을 연결해서 그은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긋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삼중 바닥 패턴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랑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더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패턴에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추세선을 돌파할 때 원래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보다는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 이 구간이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돌파 구간과 목선 지지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부분이 아닌 지지받는 부분이 1차 매수 타점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SM의 차트인데요.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죠, 역시나. 하락 추세에 있는데 목선을 또 그어놨습니다. 목선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목선에서 저항을 받는데요. 목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첫 번째 바닥보다 더 낮게 저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는데 상승 이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매수 타점은 이 추세선에서 지지받는 구간과
목선 돌파 구간, 이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시 차트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1부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부에도 더욱더 알차게 패턴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2부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중바닥)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더욱더 신뢰도를 높게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못된 예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이게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KCS의 차트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주가고요. 또 목선을 그어놨습니다. 일단은 이 목선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서 첫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고, 목선에서 저항을 받고 두 번째 바닥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더 저점이 낮게 형성이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주가가 목선 부근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추세선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대가 나오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돌파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목선에서 저항을 받고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 번째 바닥에서 결국에는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이 추세선 돌파 시점으로 잡아봤다면은 세 번째 바닥이 나왔을 때 추세가 깨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됐을 때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결국에 이탈을 했고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결국에는 목선 부근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목선 부근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연속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추세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세 번째 바닥까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 패턴 종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상승 반전형 패턴입니다. 바로 삼각형 패턴인데요. 삼각형 패턴에서는 이 상승 삼각형이 있고요. 대칭 삼각형이 있습니다. 상승 삼각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가에서 일단은 강한 저항대가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그어놨고요.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계속 저항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하단 부분을 봤더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상승 추세선과 저항선이 연결이 돼서 상승 삼각형 모양이 나와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일직선의 저항선과 아래는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근데 대칭 삼각형은 조금은 다릅니다. 위에 상단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하단 부분을 봤더니 저점을 계속 올려나가는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꼭지점이 만들게 됐는데 대칭을 이룬 삼각형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상승 삼각형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고점에 이렇게 낮추는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선 구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매도 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삼각형은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상승 삼각형에 비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차트로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PG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저항대가 역할을 하는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7,800원 구간대에 그어놨는데 주가를 딱 봐도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강한 저항대 역할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하단선을 봤더니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됐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거래량까지 대량 거래량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을 찾을 때는 먼저 이 저항선을 긋고 하단 부분 저점이 올려가는 그런 선이 연출이 되는지 그은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신다면 더욱더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칭 삼각형은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대칭 삼각형 예시 차트도 가져왔는데요. 서현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상단 부근부터 볼게요. 점점 이 고점을 낮춰 나가는 하락 추세선이 나와줬고요. 하단 부근에는 저점을 높여 나가는 상승 추세선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파동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죠. 이때 만약에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지지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감소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주가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봤더니 거래량이 바닥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기존에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상승 삼각형이 더욱더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락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하락 반전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고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점에 사서 고점 부근에서 팔려는 분들도 많겠죠. 최대한 비싼 가격에서 팔기 위해서 하락 반전형 패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중 천정형 패턴이고요. 역시 하락 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만 더욱더 확률이 높겠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뭐 M자형 패턴, 쌍봉 패턴이라고도 많이 하죠. 두 개의 봉우리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 가격대가 비슷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같은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이 부근이 강한 저항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목선과 추세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목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받는, 이 가운데 지지를 받는 구간을 연결해서 그어볼 수가 있고요. 추세선은요, 목선을 상향 돌파하기 전에 나온 파동의 저점과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 이 목선에서 지지받는 이 구간을 연결해서 맞는 게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가가 더 하락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예측을 못하겠다 한다면은
목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는 정말 아, 대세 하락이구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번 구간에서 매도 타점 혹은 이 목선에서 저항을 받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고점 부근을 판단하는 패턴에서는 기간이 중요해요. 이 두 개의 봉우리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렌텍의 차트인데요. 제가 또 목선을 그어놨고요. 추세선을 또 그어놨죠. 목선을 돌파하기 전 이 저점 부근과 중간 지점, 이 지지받는 이 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이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목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져요. 이때 고점 24,000원 구간을 찍었죠. 목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거의 24,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됐다가 이 부근에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다는 의미는 24,000원 구간대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어놓은 추세선을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선이 잘 파악이 안 된다 하시다면은 목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목선을 이탈할 때 매도 타점 혹은 목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때도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격이요,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간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또 거래량인데,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진 구간과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진 구간을 봤더니 거래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중천장형의 잘못된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고점 부근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패턴인데,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잘못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 넵튠의 차트인데 목선을 그어놨고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간격도 2개월이에요. 일단은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목선을 돌파하고 나서 첫 번째 패턴이 나왔고, 봉우리가 나왔고, 지지를 받으면서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죠.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다는 의미는 여전히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래량을 봤더니 두 번째 봉우리에서 거래량이 더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시 차트와 또 패턴의 종류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시 차트 다시 돌려보고 싶고 직접 이 추세선과 목선을 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학습지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게 학습지를 준비해 왔어요. 학습지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있는데요. 그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보내질 건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도 알차게 하고 이 학습지에 있는 내용으로 적용을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됐다, 수익률을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 복습하고 싶다면은 오늘 꼭 이 학습지 받아가셔서 연휴 동안에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패턴의 종류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패턴의 종류는요, 삼중 천정형입니다. 제가 앞에서 헤드앤숄더 패턴 말씀드렸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바로 이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형성이 돼 있고 양쪽에 어깨가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패턴에서도 역시나 목선과
추세선을 그어야지만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목선은 지지받는 구간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고 추세선은요, 목선을 돌파하기 전 파동, 이 저점과 첫 번째 파동이 나온 다음에 지지받는 이 구간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 추세선입니다. 이때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됐어요. 머리가 형성이 됐죠. 머리가 형성이 됐는데 주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돼요.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세 번째 파동이 나와줬는데 이때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목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도 매도 타점, 그리고 목선에서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도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패턴 또한 기간이 좀 길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을 함께 볼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의 차트인데요. 목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지지받는 구간에 목선을 그어놨고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목선을 돌파하기 전 이 저점 부근과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나서 목선에서 지지받는 구간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자,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오게 됐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봉우리가 나왔는데 첫 번째보다 고점이 더 위에 형성이 됐습니다. 머리가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하락 추세선은 이 추세선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됐죠. 이때 첫 번째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요. 목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세 번째 봉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목선을 이탈하게 되죠.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량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차로 이렇게 봉우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한 구간이 많았다면 2차에선 거래량이 더 감소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차에서도 거의 바닥권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게 좋고요. 잘못된 예시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잘못된 예시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은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게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봉우리가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밀리는 차트입니다. 목선을 그어놨고요. 제가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잘 안 되는 차트여서 안 그어놨는데 목선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상향 돌파를 해서 첫 번째 파동이 나와줬어요. 봉우리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다는 의미는 탄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목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 파동에서는 더욱더 높은 고가권의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차트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원래 세 번째 파동이 나올 때는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위에까지 형성이 됐죠. 만약에 이거를 헤드숄더 패턴으로 알고서 매도 타점을 잡았다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 봉우리가 더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패턴 분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패턴의 종류인데요. 삼각형 패턴인데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이에요. 우선은 이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는 아까 상승 삼각형은 저항선을 그어놨다면 이거는 하락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먼저 그어야 돼요. 지지선을 먼저 긋고 나서 주가 상단 부분을 봤더니 고점을 낮춰나가는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 경우에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 확장 삼각형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주가 하락을 분석하는 차트입니다. 패턴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먼저 그어야 될 게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이라는 거는 지지를 받는 구간을 연결한 선인데 봤더니 저점을 낮춰나가는 형태예요.
상단 부근을 봤더니 저항선이 형성이 됐는데 점점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죠. 조금은 어려운 패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안에 있는 주가가 파동이 커져요. 파동이 커지다가 작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하락 삼각형이 가장 분석하기 어려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예시 차트를 돌려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유니온 커뮤니티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 구간을 그어놨어요. 지지 구간을 그어놨는데 캔들이 이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서 파동을 그려나가죠. 상단 부분을 봤더니 고점을 낮춰나가면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형태가 나와줬는데 이때 파동이 점점 좁아지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지지선을 지지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죠. 이때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워낙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윗꼬리만 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지지 구간이 강한 저항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형 패턴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확장 삼각형 패턴인데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먼저 그어봐야 됩니다. 지지선 먼저 그어보는 게 더욱더 쉬울 건데 지지받는 구간들이 몇 차례가 나와줍니다. 지지선 구간이 나와주고요. 저항선을 봤더니 상승 추세선을 그어나가는 모습이에요. 고점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죠. 높여나가면서 저항을 받는데 이때 파동이 작은 파동이 나왔다가 큰 파동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파동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장 삼각형 패턴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확장 삼각형 패턴이 다른 패턴에 비해서 알아보기 힘든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 차트를 계속 돌려보시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예시 차트도 직접 찾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중 바닥형과 삼중 바닥형, 상승 삼각형은 상승 전환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야 되는 패턴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중 천정형과 삼중 천정형 그리고 하락 삼각형을 배워봤는데 이 패턴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나와야지만 하락 전환을 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 천정형과 삼중 천정형은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은 잡아야지만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복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 제공해 드린다고 했어요. 학습지 받고 싶은 분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셔서 QR코드 찍어주시면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인데요. 이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학습지 말고도 다양하게 시황 브리핑이라던가 투자 전략 그리고 제 관심 주까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연휴 동안에 복습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연휴죠. 연휴 동안에는 주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금 더 휴식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복과 함께 또 수익도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